근데 덕화여 3초 심사 진짜인가요? 아니면 악편인가요? 시오미 칠 때는 제가 1차에서 덕화여 형한테 떨어졌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딱 한 3마디 부르고 탈락했었어요. 나 그때 되게 어깨 뽕이 가르쳐가지고 나 랩 좀 잘한다 이런 생각에 이러고 내가 시오미 칠 때 갔었거든? 근데 딱 가서 딱 3마디 하고 떨어지고 나서 너무 쪽팔린 거야. 너무 쪽팔리고 방송을 탄 적이 없으니까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많진 않았어도 조금은 있었어. 그래도 내가 그래도 앨범을 내기 시작할 때여서 그때 좋아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었는데 떨어지니까 너무 수치스럽더라고.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